새해 자동차 시장의 신차 출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아우디와 닛산 등 수입차 업체들이 연이어 신차를 투입하기로 하자 현대, 기아 자동차도 상품성을 개선한 신모델로 맞불을 놓으며 시장 방어에 나섰다. 아우디 코리아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새해 첫 출시 행사를 열고 소형 디젤 승용차인 뉴 아우디 A3 세단을 선보였다. 이 모델은 기존 A3 해치백, 객실과 트렁크 구분이 없고 트렁크에 문을 단 승용차보다 길이가 146mm 길어지고 폭도 11mm 넓어졌다. 주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높이는 11mm 낮췄다. 2.0L 디젤 엔진이 탑재됐으며 복합연비는 16.7km에 가격은 3,750만에서 4,090만원이다.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 코리아 사장은 올해 뉴 A3 세단의 판매 목표는 1,000대라며 국내 시장에서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Q3보다 작은 Q1도 들여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우디 코리아의 올해 전체 판매 목표는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22,000대다. 한국 닛산도 7일 신차 패스파인더를 내놓는다. 패스파인더는 7인승 대형 SUV로 지형에 따라 이륜, 사륜 구동 방식으로 운행할 수 있다. 3.5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263마력, 최대 토크 33.2kg의 성능을 갖췄으며 복합연비는 8.9km다. 가격은 5,000만원대 초, 중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수입차의 신차 공세에 국산차도 상품성을 높인 신차들로 맞불을 놓았다. 기아차 85,600-0 58%는 6일 상품성을 높인 2014년형 프라이드 판매를 시작했다. 차량 하부를 보호해주는 센터 플로어 언더커버를 전 모델에 적용해 내구성을 높이고 소음은 줄였다. 인조가죽과 완전 자동 에어컨 등을 기본 장착하면서도 가격 인상폭 18만원을 최소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형 프라이드 가격은 1,293만에서 1,701만원이다. 기아차는 이어 오는 9일 대형 세단 K9의 상품성 개선 모델도 출시할 계획이다. 최진석 기자 이스크러의 탱평.com